저 지금 대학생 벼락치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. 아, 저도 똑같은 이게 입장인데. 지금 뭐랄까 혹시 똑같은 입장인데 아, 저도 네. 지금 새내기라서 새내기였어요? 저 16학번인데요. 네. 오. 네. 아, 농담이에요. 교수님, 네.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풋풋해요. 중요한 부분을 열심히 보았습니다. 오, 네. 좋습니다. 어쨌든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를 집중을 했다. 네. 그리고 이게 또 외우면서 그냥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빨리 읽어지더라고요. 어떤 식으로? 뭐 예를 들어 소리 내서 읽거나 아니면 쓰면서 외우거나 그러는 게 이게 그냥 눈으로 쭉쭉 읽으면서 외운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외워져요. 머릿속에서 잘 남고요. 그렇죠. 네. 또 뭐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? 쓰거나 뭐 말하거나 또 아 그리고 저는 내신 공부를 할 때요. 자기 강의라는 걸 좀 많이 활용했었거든요. 자기 강의? 네.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쓴 것과 좀 말하면서 한 것과는 연장선인데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. 제가 선생님이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. 아까 제가 백지 복습의 가장 큰 장점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 했잖아요. 이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생님이 됐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면은 일단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은 다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또 몰랐던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 부분만 다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하죠? 그러면 할 때? 그러니까 한번 그때 했던 것처럼 한번 그때 여기 이렇게 빈 연습장에다가 이걸 칠판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기 강의하듯이 이렇게 자기 강의라는 이름을 붙이셨네요. 네네네. 자기 강의. 네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수강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냥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다 생각하고 저는 누군가를 가르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잘 남았더라고요. 오 좋은 방법이다. 네. 자기 강의, 네. 셀프 강의라고 제가 이거를 이 내용을 자소서로 써서 하고 붙였습니다. 자소서에 이렇게 공부했다고 썼다는 네네, 거예요? 네, 자기 강의 내용을 자소서에 썼는데 붙여주시더라고요 대학에. 이야 공부법에도 도움되고 자소서에서 대학 입시에도 도움되는. 네네. 뭐 굉장히 큰 어떤. 네. 오.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자소서에 다 그거 쓰면 붙여주나요? 자신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깨달은 점을 잘 쓰신다면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기도 학습을 내가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네. 이런 걸 팍팍 그 면접 보시는 분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죠. 네네. 좋습니다.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세요. 누가 이런 말 했나요? 그렇죠. 준비됐죠? 탈출이다! 5번 그런 반응 호두가다! 몰라요. 도대박 호자가 아니다! 진짜 공부보다 많네요.